네, 이번 특별전 때깔 우리 삶의 슬민 색깔은요, 한국인의 삶에 투영된 다양한 색감들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묻어나고 스며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기획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학자 윤기라는 분의 무명자 진문고라는 곳에 보면 모든 기물에 색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색이 시대마다 송상하는 그 색깔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저희가 의문점에서 이 전시의 출발점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 색이 어떻게 변화되고 흘러왔는지, 그리고 혹은 현재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이번 전시가 기획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디자인 컨셉은 사실 공간 속의 공간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그 색들 간에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고 또그 유물들을 감상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에는 백색의 코어 공간을 두어서 그 공간마다 이어주고 또 모으고 분배하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중심에 두었고요. 그 백색 코어 공간에서 보시면은 그 색색마다 영상 게이트들이 보여지는데요. 이것들이 다른 그 사이니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시는 크게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단색, 배색, 다색이라는 부분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단색이라는 부분은 한국적인 색감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컬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청적, 황, 백, 흑이라는 한국인의 가장 정서를 잘 대변하고 있는 다섯 가지 컬러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그 다섯 가지 색깔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스며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또 청, 홍, 흑, 백 혹은 적흑이라는 의미로서 두 가지 색들이 음양 오행을 통해서 어떻게 배합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색이라는 코너에서는요. 그 다섯 가지 색들 또 혹은 그 이상의 색깔들이 어떻게 우리 일상에 스며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오색 영롱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다채로운 색감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먼저 백색 공간에서는요. 그 조선시대의 선비의 이미지를 좀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렴, 결백이라는 키워드로 먼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비의 방을 통해서 선비가 청렴하고 결백한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흰 백색의 문방구를 통해서 좀 엿볼 수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한국인의 백색 하면 백이민족이라는 부분을 또 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흰색, 백색이라는 의미보다는 염색을 하지 않은 바탕색으로서 소색이라는 개념으로서 백이민족이라는 부분을 풀어봤는데요. 여기서는 그 외국인들의 시선에 비친 그 당시 사람들의 백의를 입은 모습들을 기록으로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그 엽서를 통해서 그 당시의 시대상을 느껴볼 수 있도록 꾸며보았습니다. 그 검정이라는 공간에서는 어둡고 죽음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간에서는 권위와 격식이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포를 입고 머리에 갓을 올려 쓰는 것을 격을 갖추다라고 하는 것에서 볼수 있듯이 검정색의 제복이나 제관을 통해서 권위와 위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갓이라는 것 그리고 관모를 통해서 여러 의미로서 권위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일제강점기 그 개항 이후의 그 시점에서는 서양에서 들어온 그 복식에 의해서 관복이 변화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서도 또 검정색의 의미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색과 흑색의 공간에서 백색에서 흑색을 마주한다든지 흑색에서 백색을 마주하는 그 가운데 접점이 보여지는데요. 이 공간은 일상과 비일상이라는 공간으로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흰색의 도포나 두루마기에 검정색 갓을 쓴다든지 검정색 신발을 신게 마련인데요. 또그 국상이 났을 때 아무래도 비일상이라는 공간이 될 텐데 그때는 흰색의 갓이라든지 흰색의 신발을 신게 됩니다. 그래서 흑색과 백색이 일상과 비일상을 가르는 색깔로서 또 의미 변화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측면에서 이 공간을 꾸며봤습니다. 백색과 검정은, 흑색은 얘 둘을 떨어뜨리고 얘기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각 다른 색깔들, 뭐 빨간색이라든지 뭐 파란색 방은 얘네들이 오히려 같이 있으면 충돌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흑과 백은 연결시키자,
대신에 이 가운데 그 연결시킬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계단 형태로 만들어서 이 색들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게 간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시선이 트여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관람객들이 아, 이 두 가지는 계속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가 같이 함께 가지고 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네, 만들었죠. 그 빨강이라는 공간에서는요, 아무래도 우리 그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은 의미로 변화된 색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빨강은 권위적인 모습으로서 동서양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초상이라든지 적조의를 통해서 권위의 상징적인 부분들을 같이 바라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서는 방공에서 월드컵까지라는 부분들로서 빨간색이 어느 시점에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던 것들이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인을 상징하고 한국인들을 결속시키는 색깔로서 의미 변화된 것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파랑색은 우리가 흔히 쪽빛 하늘이나 쪽빛 바다라고 부르는 것처럼 청자나 아니면 그 옥색 그 반지라든지 옥이라는 그런 것들까지도 청자에서 옥 같은 부분들 그냥 초록색으로 비춰지는 그 모든 것들을 푸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가장 한국적인 색감을 표현하는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공간에 좀 담아봤는데요. 현대에 있어서는 청바지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나 어떤 청춘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푸른색이 좀 변화하고 오늘에 흐르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황색은 일반인들에게 허용된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용품에서 황색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황제와 관련된 황실의 공간에서 그런 색깔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고종 황제의 어진 속에는 고종이 황색의 포를 입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황제가 사용했던 그런 보라든지 아니면 황제를 그 이름하는 데서 불렀던 금책 같은 것들에서도 황실의 그 권위 위험을 보여주는 의미로서 황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색이라는 공간에서는 오행에 따라서 상생이나 상극의 어울림과 균형과 조화, 대비를 보여주는 그런 유물들을 예, 보여주고 있는데요. 청홍이라는 부분들에서는 아무래도 그 혼례와 관련된 유물들이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과 여, 음과 양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청과 홍의 배합을 볼 수가 있고요. 적과 흑이라는 측면에서는 상극의 배합인데요. 이 부분은 또 상극이기 때문에 적절히 또 대비감을 보여주는 색깔로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색이 대비되는 또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배색의 어떤 유물들을 많이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색이라는 공간에서는 오방이라는 측면 다섯 가지 방위를 이름하는 색깔인데요. 오색, 오채라고도 이름하는 이 여러 가지 색깔들이 간색의 의미로서 또 여러 가지로 분화되고 그래서 다섯 가지 이상의 정말 100가지 정도의 많은 색깔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말 그대로 다색의 공간인데요. 왕실에서 민가에 이르기까지 오색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1월 5봉도라든지 민간에서의 1월도를 통해서도 그런 측면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색동이라는 두루마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조화롭게 이 색을 균형 있게 썼다는 모습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보라든지 그 나전 칠기, 나전의 그 어떤 오색 영롱함을 통해서도 우리 생활 속에서 색이 다채롭게 쓰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앞에서 계속 관람객들은 흰색 바탕의 공간들을 보고 와요. 어찌 보면 그 하이라이트 공간이 다색 공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과는 좀 확연한 다른 공간감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나온 바탕 색깔이 어두운 흑색에 가까운 색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걸 통해서 사실은 그 유물들이 좀 더 색들이 발현되고 돋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앞과는 좀 다른 공간감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탕색을 또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그 다색 공간에 가면은 사실은 더 집중할 수 있는, 눈길을 끄는 게 따로 하나가 더 있죠. 미디어 월인데, 이 미디어 월에서는 그 흔대로 가면 갈수록
어쩌고는 한국의 색이 무엇일까 정의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고르기가 어려웠어요. 어쩌면 굉장히 다채롭고 풍부한 그 색들이 현대의 색을 대변한다고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우리 유물이 어찌보면 또 그 다채로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 미디어를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나마 표현하고자 했어요. 그 미디어를 보면 정말 오색창연한 다채로운 한국의 전통 색깔의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전시장 곳곳에 그 색채 형용사들을 표현해 놓았는데요. 예를 들어 붉은색이라고 볼 때 붉으스레하다, 붉으스름하다, 붉으죽죽하다, 발그레하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 색채 활용과 표현에 대한 방법들이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 각각의 컬러를 관람객이 직접 조합해 볼 수 있는 미디어 테이블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색동 두루마기나 조각보에 색깔을 스스로 입혀서 다양한 컬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가장 현대적인 의미로서의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색채 조합 프로그램 또한 흥미롭게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인터뷰 영상을 담았는데요. 그런 영상을 통해서 과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색이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번 전시가 그동안 잘 인식하지 못했던 한국적인 색감의 의미와 상징들을 찾고 느껴보는 그런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에 박물관이 아닌 다른 미술관이나 갤러리 같은 곳에서 색을 주제로 하는 전시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민속박물관에서도 이런 전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좀 더 차별화를 둬서 보다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일반적으로 박물관, 민속박물관이라고 하면 뭔가 예스럽고 좀 진부할 것이라는 생각, 뭔가 촌스러울 것이라는 생각, 하지만 그 저희 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유물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전통색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들을 보다 세련된 감각적인 전시 디자인과 함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